어머니라는 노래예요. 우리 진성 씨는 어릴 적에 참 어렵게 살았더라고요. 또 부모님한테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았죠.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싫었대잖아요. 지금도 그 응어리가 남아서 이러면 안 돼야지 하면서도 엄마를 품에 안아준 이제 아 엄마를 용서하고 좀 내려놓고 안아준 지가 얼마 안 됐대요. 그렇게 증오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부모가 다 똑같은 부모가 아닌 부모들도 없잖아 있다고들 하는데 어쨌거나 이 가사 속에 어머니 그 이름 어머니 가슴 구구절절합니다. 입이 없어 말 못할까 죄가 커서 말 못할 생겨나와 품은 자식 허물 벗은 피로 입고 사네. 내가 부모님에게 열달이라는 뱃속에서의 은혜를 입어놓고 태어나고 나서는 부모라는 사람을 잊고 살게 되더라. 물가의 아이처럼 평생 가슴을 애태우다 주름 깊어진 그 이름 어머니. 물가의 아이처럼 평생 가슴을 애태우다. 그러니까 아이를 물가에 내가 뭐 노심초사한다는 이야기겠죠. 그렇죠? 이래 걱정, 이래도 걱정, 저래도 걱정.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. 애태우다 추름 깊어진 그 이름 어머니 회초리 말탕 그 시절로 세워라 우리 어머니 돌려줘. 생각 없어 말 못할까 가슴이 시려 말 못할 뿐 생겨나와 품한 자식 허물 벗은 티로 입고 사네. 객지 떠난 자식 걱정 평생 가슴을 애태우다 청춘 멀어진 그 이름 어머니 회초리 말탕 그 시절로 세워라 우리 엄마 돌려줘. 객지 떠난 자식 걱정 생가슴을 애태우다 청춘 멀어진 그 이름 어머니 회초리 맞던 그 시절로 세워라 우리 엄마 돌려줘. 자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반복이네요. 그러죠? 자 음악 다시 한번 시작. 이거를 아아아아아아아 빠르게 시작. 더 빠르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바이브레이션이요.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진성 씨의 바이브레이션은 이 폭이 좁이 넓어 그리고 깊어. 잦은 바이브레이션이 아니라 뜸은 뜸은 어어어어 울듯이. 네, 그렇게 깊고 폭이 넓은 바이브레이션을 사용하는 노래가 이 노래다. 그래서 노래를 보면 힘이 없어 아니라 힘이 없어 말 못할까 이렇게 뭔지 알겠죠? 힘이 없어 말 못할까 작은 바이브레이션이 아니라 넓고 깊게 자 그런 느낌 오늘은 그 포인트를 살려서 가자.